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하루를 살아내실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의 묵상의 은혜를 나눕니다. 창세기 42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들을 따라 나간 요셉 기억하시죠? 요셉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요셉을 잃었습니다. 형제들을 따라 나선 시므온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시므온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하죠. 사실 야곱의 입장에서는 거의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베냐민도 데려가겠다고 말합니다. 데려가야만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 상황이 이쯤 되니까요. 야곱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 아들 베냐민은 너희와 함께 거기에 데려가지 못한다. 절대 불가. 여러분, 자식을 잃는 거, 저도 자식이 있지만, 이건 상상할 수 없고 상상하기도 싫은 일입니다. 야곱은 이러한 형언할 수 없는 비극을 경험했죠. 사랑하는 아들 요셉도 이제는 없고요. 시므온도 없습니다. 결국 이러한 경험을 통해 어떠한 결과에 다다르는가? 야곱은 비극적이었던 이 과거의 경험들에 사로잡힙니다. 과거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인해 오늘이 두렵고 걱정스럽기만 하죠. 같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이 고통스러운 경험들을 통해서 미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의 미래도 마냥 두렵고 걱정됩니다. 같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애초부터 이 자녀들을 식량을 얻기 위한 여정을 보낼 때도 베냐민은 보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고통스러운 경험들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까 봐 애초부터 베냐민을 보내지 않은 것이죠. 야곱은 이렇게요. 과거의 비극에 자신의 오늘과 미래를 완전히 묶어버립니다. 그는 과거에 묶인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한 발짝도 나갈 수 없고 새롭게 시도할 수 없습니다. 해야만 하는 일을 혹은 하나님의 섭리와 부르심의 일이라 하여도 그는 시도하지 못합니다. 비극적 과거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비극적 과거에 묶인 자는요, 종종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야곱 같은 인생이 참 많죠. 과거의 비극적 경험으로 오늘을 살고 미래를 예상하기 때문에 움츠려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무지 움직이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하고 두려움과 걱정에 휘둘려 삽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저 두렵고 걱정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과거로 오늘을 해석하고 미래를 예상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과거의 경험에서는 배웁니다. 그리고 허락된 오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믿음으로 움직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과거의 비극에 대한 질문이 있을 거예요. 그 질문은 하나님께 맡겨둡니다.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갑니다. 슬픈 과거의 경험들, 비극적인 과거의 경험들, 야곱처럼 자식을 잃은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을 겪는 사람들, 그 문제는 가볍지 않습니다. 인생들이 경험하는 어떤 문제든 가볍지 않습니다. 넘어서기 쉬운 일들이 아닙니다. 슬프고 애통하고 가슴 찢어지는 일입니다. 그때그때마다 해석도 어렵고 수용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용기를 내어 다른 발을 내딛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오늘을 그리고 다가올 미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내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죠.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그때 그 길의 끝에서 야곱은 요셉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뗄때 우리의 그길 끝에서 우리의 요셉을 하나님은 만나게 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믿음의 걸음을 끝까지 걸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 찾게 될 것이고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야곱을 위로해 주세요. 다른 거 다 떠나서 사실은 그런 마음이 가장 먼저 듭니다. 야곱이 얼마나 슬픕니까 하나님. 요셉도 잃었는데 이제 시므온도 안 돌아왔습니다. 진짜 마음이 찢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좀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최근에 유사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죠. 일상처럼 자녀들이 집을 나갔어요. 그런데 비통하게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분들의 그 상처입은 마음과 이 눈물을 하나님께서 닦아주시기를 너무나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누구의 위로도 온전히 위로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여지고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길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슬픔과 애통, 걱정과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없이는 오늘을 살 수 없고 내일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과거의 비극적 경험에 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붙들며 믿음으로 힘을 내 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이 애통한 자들의 마음과 인생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